안녕하세요, 말랑 여러분, 윤작가입니다. 이미 브이로그에서 제가 다 정리를 하는 모습 보여드렸는데 몇 개월이나 지난 이유는 조금만 더 예쁜 샘플이 오면 찍어야지, 약간 더 완벽하게 정리하면 찍어야지 이렇게 미루다 보니까 한 3-4개월 정도가 흘렀는데요. 이대로 계속 제가 미루다가는 내년이 될 것 같아서 얼른 지금 찍으려고 내려왔습니다. 처음에 샘플실에 딱 들어왔을 때 첫인상은 이런 느낌입니다. 안으로 들어가면서 하나씩 보여드릴 건데, 우선 제일 가까운 곳부터 구역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쪽은 제가 팬아트나 팬레터나 아니면은 이제 본인이 활동하고 계신 작품들인데 저에게 선물로 주시는 경우들, 그래서 선물 받은 것들은 다 이쪽 존에 들어가 있고요. 요 위쪽은 몰랑이가 아닌 다른 캐릭터들, 저희가 개발하는 캐릭터들 샘플들이 있고, 전반적으로 요 오른쪽 구역들은 어린이들을 위한 제품들이 많이 모여 있어요. 그리고 이 가운데는 인형, 봉제류 제품들이 모여 있고, 왼쪽은 조금 더 10대, 20대 이상의 어른들이 수집하는 제품들. 그래서 조금 결이 달라요. 그리고 가장 왼쪽에 이런 구역은 해외팀에서 받은 샘플들. 완벽하게 카테고리가 구별된 건 아닌데, 그래도 전반적인 느낌은 그런 식으로 모아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른들을 위한 몰랑이를 미팅을 해야 되는 업체가 왔을 때는 이쪽을 보고 여기에 앉으시라고 안내를 드리고, 어린이 문구 완구 쪽을 이렇게 보셔야 되는 분들이 오시면은 이쪽에 앉으시라고 하고 여기를 보시게 그렇게 배치를 합니다. 회의를 할 때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그럼 이렇게 차근차근 좀 보여드릴게요. 우선 아까 말씀드렸던 팬레터와 팬아트와 본인이 작업하신 것들을 저에게 선물로 주신 그런 선물들, 그 존입니다. 진짜 오래된 선물도 많아요.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주신 분들은. 근데 여기 이만큼은 제가 대학생 때 이렇게 대학생 때 몰랑이 피규어 만들어 보고 싶어서 제가 클레이로 만든 것도 좀 섞여 있긴 하거든요. 근데 나머지는 전부 다 선물 받은 아이들이에요. 아, 요것도 제가 양모 필트 이 안에 저의 바늘에 찔린 피가 몇 방울 들어가 있습니다. 저 몰랑이는 함부로 버리기가 좀 찝찝하더라고요. 미신을 믿는 건 아닌데 괜히 좀 그래. 이렇게 순돌이, 크림포, 베베포, 호두, 나비씨 단종된 것도 있고 인형 조금 남아있는 애들도 있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여기서 판매는 안 해요. 저희 다 샘플이라서, 저희가 진열용 샘플들이라서. 여기 어린이 완구 문구 쪽은 확실히 그 색감이 있죠. 쨍한 핑크, 쨍한 노랑, 쨍한 파랑 이런 느낌. 딱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샤랄라한 존. 그리고 중간에 이렇게 타공판을 일부러 설치를 했는데요. 이렇게 걸었을 때 예쁜 제품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또 세팅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게 여러 개 겹쳐 있어요. 다 펼치기에는 공간이 부족해가지고 가장 최신 제품들 위주로 바깥으로 꺼내놓습니다. 그리고 이쪽은 어린이 문구류. 딱 요 느낌, 문방구 가면은 보이는, 문구점 가면 보이는 느낌 아시죠? 이게 전체적으로 다 빽빽하게 놓으면 잘 보이지도 않고 답답한 느낌이 들어서 되도록이면 아래쪽에 좀 꽉 차게 놓고 위쪽은 널널하게 놓고 있습니다. 여기는 또 다른 느낌이죠. 이쪽이 아예 알록달록하고 화사한 느낌의 어린이 문구라면 여기는 좀 차분하고 어른들이 좋아할 만한 잔잔한 느낌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저희가 이런 느낌 많이 문구를 출시를 안 해서 아쉬워하실 텐데, 다시 이런 느낌 할 수 있게 새로운 파트너사를 찾고 있어요. 이 느낌도 조금 어린이보다는 약간 어른들이 좋아할 만한 색감과 느낌이 있죠. 여기 타공판까지가 확실히 어린이 제품이다 하는 완구류가 좀 있고, 여기는 요만큼은 좀 어린이 문구류, 그리고 이쪽은 화장품이랑 생리대 이런 어른들의 잡화류랑 어른용 문구류랑
또 약간 어른과 아이의 중간에 있는 문구류? 키덜트 느낌? 이렇게 좀 섞여 있어요. 저희가 완벽하게 칸을 구분하기는 어려워서 야금야금 섞여 있긴 합니다. 또 이쪽 칸은 저희가 사회적 기업이나 어떤 공익성 캠페인에 함께했던 칸도 있고, 대체적으로는 그냥 디자인이나 어떤 결이나 색감이 좀 맞는 것들 위주로 모아놓고 있어요. 이렇게 약간 한국적인 느낌들을 같이 놓는다던가. 여기 가운데가 제일 메인이죠, 사실. 딱 들어오는 순간 정면에 보이는 와글와글한 인형의 무리들? 색깔별로만 모았는데도 양이 굉장해요. 아마 여기 몰랑이 인형 조금 모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거 한국에서 안 팔았던 건데? 하는 것들도 있을 거예요. 저희가 한동안 인형 뽑기 기계 쪽으로 일본이랑 계약을 한 적이 있어서 해외에서만 판매됐던, 일본에서만 판매됐던 인형도 좀 섞여 있습니다. 맨 위에는 등쿠션이에요. 등쿠션 두 개랑 제일 큰 뚱뚱이 인형. 봉제 인형들이 부피감도 있고 완성도도 좀 있는 편이라서 맨 위에 놨을 때 진열을 좀 정리해주는 느낌? 한톤좀 정리해주는 느낌이 있어서 이렇게 아래쪽에 와글와글 나도 위에 얘네가 있으니까 좀 차분해지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이쪽 세 칸은 몰랑샵에서 계절별로 가을, 봄, 여름 이렇게 라인업했던 제품들 위주로 모아봤고요. 여기는 스마트폰 액세서리 칸, 어린이 식기류 칸, 어른들의 커피와 홈카페 위주의 그런 칸. 이렇게 저희가 전부 다 판매하는 제품만 모아놓은 게 아니고, 여기 진열용으로 따로 만든 거 아니면은 콜라보할 때 잠깐 썼던 장식품들 이런 것도 섞여 있어요. 이쪽은 여기 캘린더하고 자파류 그런 느낌 모아놨고, 여기 중간이 딱 몰랑이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일 것 같아요. 하늘색과 노란색 계열의 몰랑이들, 그리고 핑크와 연보라색의 몰랑이들. 문구 자파류, 약간 파우치, 지갑, 이런 것들. 피규어도 좀 섞여 있고요. 여기 아래는 애니롤즈와 콜라보하고 있는 굿즈들. 이쪽 타공판은 또 느낌이 다르죠. 여기는 문구점보다는 조금 더 키덜트 기분이 나는 그런 제품들하고 패션 잡화류 이렇게 모아져 있습니다. 지금 어린이용 패션 잡화만 있지만 전 이게 빨리 어른용으로 더 추가가 되면 좋겠어요. 네. 여기 타공판을 기준으로 오른쪽은 좀 잡화류와 그런 문구류와 이런 것들이 생활 잡화류가 섞여 있었다고 보면은 이쪽은 완전히 피규어, 수집용 피규어와 인형들. 그리고 여기는 해외팀 샘플들. 이쪽은 완전히 키덜트 느낌이죠. 가장 최근에 나온 보송이 인형 중에 주머니하고 얼굴 키링 시리즈들은 여기 밑에 제가 선물용으로도 줄 때가 있어서 꺼내기 쉽게 이쪽에 넣어놨고요. 그동안 피규어가 정말 많이 나와가지고 시리즈별로 되도록이면 한 세트씩만 놓으려고 노력했는데도 넉넉하지가 않아요, 자리가. 굉장히 많아요, 피규어들이. 앞으로도 시리즈가 계속 나올 텐데 한 번씩 또 정리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저는 입체 제품들을 되게 좋아해서 제가 좀 제일 좋아하는 칸이 저기 인형들 모여있는 칸하고 여기 피규어들 모여있는 칸 제일 좋아합니다. 해외팀 샘플들은 최근에 배송이 안 와가지고 좀 옛날 제품들로 주로 되어 있어요. 그게 좀 아쉽긴 한데, 그래도 이 해맑은 아이들 보면은
해외팀에서 전개하는 몰랑이만의 매력이 또 있기 때문에 아껴두고 잘 보존해놓고 있는 몰랑이들입니다. 중간중간에 저희가 만든 것도 섞여있어요. 이거 피규어 회사에서 3D 프린터로 만들어주신 건데 이거 디자인이 확실히 다르죠. 저희 디자이너가 만든 거여가지고 모델링을 느낌이 달라요. 이 몰랑이와 이 몰랑이의 느낌이 확실히 다릅니다. 이거 분명히 같은 옷인데 분위기가 아예 달라요. 동서양이 조금 피규어나 이런 거 표현하는 방식이 다른 것 같더라고요. 여기 밑에도 이런 발매트랑 수건, 저금통, 잠옷 이런 것들은 한국 제품인데 좀 자리가 너무 부족해서 같이 좀 놨어요. 그리고 여기는 수상받은 상들, 위촉장들 모아놨고요. 막 예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의미가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한 곳에 모아놨습니다. 원래 이 후드는 다른 걸 입고 있었는데 이 상장에 파란색들이 워낙 많아서 제가 색깔을 좀 맞추는 병이 있잖아요. 깔맞춤 병이 도져갖고 파란색 후드를 입혀놨습니다. 여기 몰랑이 옷들은 제가 출시한 게 아니고 다 샘플들이에요. 출시한 것도 몇개 있긴 한데 대부분은 그냥 제가 한번 느낌을 보고 싶어서 마플샵 같은 데서 주문 제작한 건데 살짝 보여드리면 기본 까만 티, 기본 하얀 티, 가장 최근에 출시했던 몰랑이 이제 몰랑샵에서 소량으로 조금씩만 냈던 티셔츠들. 의류도 사실 이렇게 안 보이게 걸어놓는 거 말고 이렇게 널찍널찍하게 다 이렇게 걸어놓고 싶은데 샘플실이 생각보다 자리가 부족해요. 가장 보여드리고 싶은 거 위주로 좀 앞에 내놓는 편입니다. 이런 귀여운 선캡도 있어요. 우산들도 펼쳐놓으면 더 귀여운데 아무래도 자리 차지를 너무 많이 해서 접어놨는데 이거 펼쳐놓으면 진짜 예쁘거든요. 그런 게 조금씩 아쉽습니다. 이게 의류 자파리는 아직 공간이 좀 부족해요. 그래서 저는 상장을 빼버리고 이 의류들을 쭉 여기다 걸까 했는데 그래도 이게 조금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자리는 포기할 수 없었어요. 탕비실은 그냥 창고니까 굳이 보여드리지 않겠습니다. 저는 깔끔한 것만 보여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 가운데 테이블은 안쪽에 일부러 몰랑이 샘플들 그때그때 새로운 느낌으로 바꿀 수 있게 유리 덮개를 해서 안쪽에 DP를 할수 있게 저희 아버지께서 아이디어를 내신 건데 지금은 몰랑이 보송 인형. 제가 전시용으로 여기 본사에다가 많이 갖다 놨거든요. 이렇게 꽉 채워놨습니다. 귀엽죠?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몰랑이 테이블. 이 포스터는 제가 아직도 자리를 못 잡았는데 복도에다가 놔야 될것 같아요. 여기는 정말 판매하는 거 말고 좀 스페셜한 아이들을 넣어놨는데 제가 그릇 만들기 클래스에서 만들었던 몰랑이 그릇들하고 슈가아트에서 만들어서 보내주신 몰랑이 쿠키, 피우피우 쿠키. 이렇게 여기 공간을 찍은 이미지를 저희가 잡지에 보도자료로 쓰였는데 여기 분위기랑 어울리는 것 같아서 이 페이지를 펼쳐놨어요. 그리고 최근 굿즈들 이렇게 같이 세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쪽은 살짝 막 널브러놓은 것 같지만 뭔가 정돈된 듯 하면서도 자연스러운 느낌을 내는 그런 테이블이 되겠고요. 이쪽은 딱 보송보송 귀여운 몰랑이들이 꽉찬 테이블. 이렇게 두 가지 컨셉으로 테이블을 나눠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 꽃은 오늘 선물 받은 건데, 아, 이때다. 얘가 제일 예쁠 때 여기 놓고 예쁘게 찍어야겠다 싶어서 다른 데 놓지 않고 일부러 여기 가운데 제가 가져왔습니다. 예쁘죠? 뭔가 가을가을한 것이 예쁩니다. 가운데 여기 생화 계속 키우는 것도 좋긴 하겠는데 여기 햇빛이 안 들어가지고 아쉽게도. 원래 이 모든 면이 통창인데 저희가 DP를 최대한 많이 하기 위해서 이렇게 진열장으로 다 짰어요. 전 햇빛 뜨는 거 좋아하는데 햇빛이 안 들어서 그게 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최대한 많은 샘플들을 수용하기 위해서 했던 선택이었기 때문에 후회는 하지 않아요. 네, 이렇게 해서 1층에 있는 몰랑이 샘플실 겸 회의실 드디어 제가 구역을 나눠서 설명을 드릴 수 있게 됐는데요. 자세하게 물건들이 어떤 게 있고 이런 걸 보여드리기보다는 주로 어떤 식으로 제가 카테고리를 나눠서 세팅을 하고 있는지 전반적인 분위기를 보여드리는 영상이 되었습니다.
상세하게 샘플이 뭐뭐가 있는지 어떤 게 세팅이 되어 있는지 이런 거를 기대하셨다면 좀 실망스러우실 수도 있겠지만 이게 10년치 샘플들이 쌓여있다 보니까 전부 다 보여드리기가 너무 양이 많아요. 그래서 어떤 분위기의 몰랑이들이 있고 어떤 카테고리의 몰랑이들이 출시가 되고 있고 이런 느낌만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조금 더 깔끔하게 매장 같은 분위기에 널찍널찍하고 막 여백의 미가 있고 이런 느낌으로 세팅을 하고 싶었는데 생각보다 저희가 제품이 정말 많더라고요. 그래서 약간은 빽빽하고 다소 정신없는 느낌이 있을 수도 있지만 제가 최대한 이 정도의 깔끔함과 정돈된 느낌은 유지를 해보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동안은 지금 세팅된 이 정도의 느낌으로 계속 유지가 될 것 같고요. 아예 새롭게 확 달라진 샘플실을 세팅하게 되면 그때 또 한 번 보여드리도록 할 텐데 아마 제가 이 집에 살고 있는 동안에는 이 느낌 그대로 유지가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언젠가는 이 몰랑이들이 바깥에 매장에서 구경할 수 있는 전시 공간으로 꾸며지기를 바라면서 더 열심히 몰랑이를 성장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제일 마지막 목표가 몰랑이 카페나 몰랑이 전시 공간이나 테마파크 이런 거거든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